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여수산단의 배출량 조작을 계기로 감사원이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북에서는 측정 대행업체의 8곳이 적발됐습니다. 배출 사업장을 아예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했더라도 허위 수치를 기록하는 등의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측정하는 통상적인 대행 절차에 비춰 배출 사업장이 조작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출 사업자가 모른다 하더라도 묵인을 해준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그 문구가 나와요. 그랬을 때 처분이 사실은 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묵인한 걸로 추측은 되지만은 환경단체는 배출 조작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측정 대행업체가 아니라 배출 사업장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측정 대행 실적이 대행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갑을 관계에서 수치 조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감사원도 감사 보고서에 배출 사업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배출 사업장이 권력 관계를 악용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처벌 규정조차 없습니다. 뒤늦게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법률안은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시만을 처벌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와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작을 지시하는 배출 사업장이 있는 것이고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조작에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제3의 계약 중개 기관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기관 성격이 모호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